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영주시청 인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조교 기자수첩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일단 화면에 걸려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주시 공무원 인사 기준은 있는가? 정말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영주시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쪽 인사, 쪼개기 인사한 인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했다면은 그거는 법 위반 안 됩니까? 에? 참 문제잖아.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될까? 자, 질문 저기 제목을 보겠습니다. 영주시 공무원 인사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반쪽 쪼개기 공무원 인사 법 위반은 없나? 영주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법 조문 위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딱딱합니다. 딱딱하지만은 인사라는 거는 법 위에 법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떠나서 해서는 안 되지요. 영주시 공무원 인사의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닌데 시정의 기미는 보이는가? 며칠 전에 영주시가 2023년 10월 13일자로 68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68명의 인사하는 중에는 전보가 12명, 신규 임명이 48명, 휴직이 6명, 의원 면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영주시가 인사 업무를 진행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행했는 과정 중에서 정말 저거는 인사를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나 의혹 이런 것을 제가 제기했던 문제 여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급 서기관 직무 대리를 내정했다가 취소한 경위. 그 다음에 4급 행정직 직렬 배정 하는데 그 석연찮지 않는 행정사무관하고 기술관하고 이게 나는 굉장히 석연치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비인자리는 하나뿐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 5급 행정 사무관을 두 명을 내정을 해가지고 한 명은 지금도 아직도 그걸 처리를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 5급 행정 사무관 내정자로 승진 5급 승진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 6급 팀장의 보직을 6급 그 해당 팀장이 알지도 못하게 보직을 해제시킨 일이 있어요. 그건 뭐 며칠 안 있다가 뭐 TF팀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또 하나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긴 했지만은 좌우간 그 했는 흔적, 그 행적은 좋지 않는 거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관 내정자 선출을 하는데 다면평가를 합니다. 이 다면평가를 하는데 다면평가 하에 대상이 되는 이 대상도 자신도 잘 모르게 다면평가를 했으면서 또 이 다면평가 내는데 보면은 본인들의 의견을 직접 써가지고 내도록 돼 있어요. 의견서를 써서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의견서 시간이 쓰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줬다 이 말이야. 너무 짧게 줘가지고 의견서를 미치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뭐가 급했는지 이걸 마감해가지고 그 다면평가서 심의 의견에 반영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가지고 갑작스럽게 마감해가지고 처리했던 것도 이것도 석연치 않지는 그런 구석이 있잖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4급 서기관이 결혼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결혼 보충 인사를 미이행한 것은 법에 기초해서 진행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섯 번째 4급 행정 서기관 자리가 하나 비었는 것 같은데 이걸 빈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인사를 실행하지 않았는지 알면서도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오늘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10월 13일자 68명 인사했는 이 인사 요인 외에도 이것 외에도 68명 외에도 인사 요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이 있는 이 부분은 행정 서기관 한 자리 비면은 이걸
연쇄적으로 메꿔야 되는데 결혼 보증을 안 했다는 의혹을 갖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의혹은 정말 풀어줘야 되고 의혹이 없다 그러면은 영주 씨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혹이 없다고 해명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를 보면은 결혼의 신속 보충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의 신정, 결혼이 되면은 신속하게 보충하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혼이 생기면은 지체 없이 이 법 조항의 말투가 지체 없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체 없이 결혼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딱 영주 씨라고 내가 꼬집진 않았지만 영주 씨인지 뭐 인근 씨인지 군인지 모르겠지만은 시군에 있는 직원이 의회를 왔어요. 의회를 와가지고 그 인사 요인이 있는데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이러니까네 그 시청에 그 군청에 있는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하면은 7배수밖에 안 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모아가지고 경쟁력 있게 하려고 이래 합니다. 이러니까네 이 시의원지 군의원지 얼빵한 시의원지 군의원지 그 말을 듣고 그래? 경쟁력 있게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한단 말이지. 이게 법에도 없는 얘기다 이 말이야. 지체 없이 결혼이 생기면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 없이 하라는 게 공무원 임용령 8조야 8조. 미비되는 얘기야. 뭘 알아야 대화를 하지. 시의원지 군의원지 집행부서 공무원인데 묻기는 잘 물었어. 그 왜 결혼이 있는데 안 메꿨느냐 하니까 이게 대답하는 공무원이 걸작이지. 한 사람 하면은 7배수니까 7명 내에서 뽑아야 되지만은 두 사람 하면은 10명 내에서 뽑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식한 얘기지. 이게 이런 거는 인사부서 라인에 인사라인에 있을 자격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 명이 있는 거를 보충 안 하고 두 명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또 야식구리 한 게 부정의 소지가 있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을 하면은 7배수 내에서 하니까 결재권자라든가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압력을 넣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사람은 8번이나 9번쯤 된다 그러면은 한 명이 하면은 배수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두 명이 하면은 그때는 한 명이 5배수씩 해가지고 10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명이 되면은 10번까지 승진을 시켜도 돼. 그러니까 여기 야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자 놓지 말고 결혼이 생기면 생긴 즉시 생기는 쪽쪽 갖다 박으라 이 말이야. 빈자리 갖다 꼽으라 이 말이야. 이 말을 갖고 좀 전에 내가 했던 시의원지 군의원지 하는 거하고 집행부서의 그 공무원하고 하는 얘기가 참 모르는 놈이 하는 얘기인지 아는 놈이 이 시의원 군의원을 속여먹는 얘기인지 시의원 군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가? 여러 시 경쟁하면 경쟁 속에서 뽑으면 좋겠지. 얼리하기 연극이 들어. 돈 주고도 들 수 없는 강의야. 그래서 인사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것은 경제산업국에 있는 안모 국장의 신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신분 변동이 있었는데 이게 신분 변동이 저인데 있었다 없었다 신문에 보도된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확답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 추측, 의혹으로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안모국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 적발돼가지고 중징계 요청을 받았어요. 이에 따라가지고 영주시장은 안모국장을 직위해제하였고 이게 절차상으로는 했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아직도 의혹이에요. 이거를 직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안모국장이 지금 뭐 내 인데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말을 듣기로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원래 6월 말경에 본인이 이차저차 뭐 귀찮고 하니까 6월 말경에 정상적으로 사퇴하고 나가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게 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중징계에 인사 중징계에 징계 요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다 그러면은 직위 해제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사직서를 내라는 게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 그러면은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법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은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이 안모 국장과 관련돼서 중징계 요구가 있고 직위 해제가 있고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거는 결혼에 대한 보충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10월 13일 날 있었는 영주시 하반기 인사에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는 하지 않고 빼놨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인사를 응? 인사부에서 모르고 했다고 하는 거는 생각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쪼개기 인사라고 보는 거예요. 응? 쪼개기 인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쪼개기 인사에 고의성은 없었는지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보충 인사는 지방 공무원 임명,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8조. 결혼의 신속 보충. 임명권자는 해당 기간에 결혼이 생기게 되면은 지체 없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체 없이 결혼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은 빨리 결혼 보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모국장이 응?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고 영주시장이 직위 해제를 했고 본인이 6월 말경에 사직서를 제출한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확정이 아니잖아요.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주시장은 응? 이 사급 행정서기관의 보충에 대한 인사를 즉시 시행해야 되는데 대해서 이번에 10월 13일자 인사하고 같이 안 했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사를 즉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응?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오죽하면은 이 시청 안에서 소통이 안 되고 여기는 공무원 노조도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얘기 안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이 지방법 자치법규라든지 저기 뭐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임용법을 지금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거래 이런 게 시청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제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승진이라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보름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사를 통해 가지고 승진하는 걸 거예요. 그런 승진하는 것을 위에서 열거해 놨던 것과 같이 4급 서기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은 4급 한 자리 채우고 5급, 6급, 7급, 8급, 9급은 뭐 그 밑에 올라올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8급까지 이 5개 급수에서 한 사람씩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이 한 사람 각 직급마다 한 사람이면은 7배수예요. 7배수 7명씩 5개 직급이면은 5, 7, 2, 35, 35명, 30여 명의 승진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이 빠지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좌절감을 주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사를 해서 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영주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총무과장, 인사팀장, 인사망자가 지금 공무원들의 힘을 빼고 있잖아. 저런 일이야. 왜 이걸 하반기 인사에 통합해가지고 같이 했어야 될 문제를 에이? 왜 이거는 빼고 반쪽 인사를 했느냐, 쪼개기를 인사를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인사가 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게 우리 바뀐 사람 잘 모르지만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아 그 인사라인이 몰래가지고 그거는 놓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요. 이래서 인사라는 것은 잘못 건드리면은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오해 소지가.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될 수 있으면은 잘 해야 돼요. 즉시 공정하게, 예?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공무원 인사를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 어느 누구 심중에 따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법안에서 고유권한이지 무슨 놈의 고유권한이야. 결혼 상태를 오래 모아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배수를 늘려가지고 저 밑에 누군가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드는 생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비면 한 사람이 빌 때마다 꼿대꼿대 즉각즉각 지체 없이 하라는 게 공무원 임용법 임용무용 8조에 8조 법 위반하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라고. 결혼이 생기면은 지체 없이 바로바로 보충하라는 게 법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41조 휴직자라든가 장기훈련자 등의 결혼 보충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직위해제한 때부터 직위해제할 경우에는 직위해제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혼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건데 영주 씨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소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낸데 대답은 안 하더라도 청내에 공문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퇴직자 관련해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이라는 게 있어. 요거 한번 더 읽어볼게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 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권자 시장이 징계 요구하라 그런 거는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은 도로하기 때문에 징계 요구하라는 거고 사무관 이하는 바로 자체에서 감사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지금 하면 안 되고 인사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도 안 돼요.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에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영주씨가 좀 똑똑히 좀 적용하라고. 그리고 직위 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지방공무원법 65조에 3항에 보면은 직위 해제라는 게 별도로 나와 있어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어요. 2호가 뭔가 하면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여기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인지 영주시청은 알아봤습니까? 좀 똑똑히 하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꼬불쳐 놨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고 못했는 건지 어쨌거나 말거나 인사 담당자,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안전국장, 부시장, 영주시장 진짜 영주시의 1100명 공무원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인사, 자기의 승진 그 업무를 맡겨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겠어. 이 여섯 사람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돼. 오늘은 영주시 공무원 인사 어느 법에 적용하고 있고 어느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제가 말씀드리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제가 제보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각급 기관, 각급 단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한 대우, 그 다음에 사건, 사고, 미담, 소비자 고발, 이런 것들, 어떤 거라도 제인데 기띔해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지만은 취재가 필요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 정말 공무원 인사 잘하십시오. 공무원이 제일 바라는 게 승진 아닙니까? 이 승진에다가 이렇게 초침 되겠어요? 며칠 전에 10월 13일 날 해야 될 인사가 왜 정말 그 요인이 제가 묻고 있는 게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이 병신아 이 소리를 저는 들어도 좋아요.
좋지만은 만약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경우로 우리가 놓쳤네 이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창피하지 않아요. 응? 좀 알아보시고 좀 정의롭게 객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